레베카가 그녀의 말뜻을 얼른 알아듣지 못하자 그녀는 밝은 미소와 함께 말을 덧붙였다. 성당에 낙성식이 있는 날 레베카의 결혼식이 치러질 테니까. 레베카는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가로막고 나섰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속도를 보건대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니카노르 신부는 그녀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신앙심이 깊어진 신자들이 전보다 많은 헌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화가 나서 밥도 먹지 않은 레베카를 보며 우르슬라는 아마란타의 생각에 감격하여 성당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많은 액수의 봉헌을 내놓았다. 니카노르 신부는 누구 한 사람만 더 이처럼 많은 기부를 한다면 공사가 3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란타의 호의에 찬 발언에도 불구하고 레베카는 그녀와 말하는 것조차 기피했다. 아마란타가 그녀를 위한 척 가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음모나 악감정을 간직하고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심한 말다툼을 했고 아마란타는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그건 어디까지나 너를 위해서 한 말이었어. 그 때문에 적어도 3년 동안은 너를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레베카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결혼식이 다시 미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피에트로 크레스피는 낙담을 했다. 레베카는 그에게 자기의 변함없는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어디로든지 도망을 치겠어요. 그러나 피에트로 크레스피는 그렇게까지 대담한 행동을 할 위인은 못되었다. 그는 사랑에 빠진 남자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할 줄 알았으며 결혼 전까지 지켜야 할 여자와의 약속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자 레베카는 보다 과감한 수단을 택하기로 했다. 어디선가 들이친 바람에 등불을 꺼버렸을 때 우르슬라는 어둠 속에서 키스하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 당황한 피에트로 크레스피는 공연이 요즘에 조명등의 품질이 형편없다고 투덜대며 변명을 삼았고 조명등을 고치려는 우르슬라를 돕겠다며 심부름까지 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고장나 불이 꺼졌다. 이번에도 우르슬라는 남자의 무릎에 올라앉아 있는 레베카를 보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그들의 어떤 변명도 믿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과자 굽는 일을 비지타시온에게 맡기고 피에트로 크레스피가 찾아올 때마다 흔들 의자에 앉아 연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참 딱또하시구려. 피에트로 크레스피 앞에서 지루함을 참느라고 하품을 계속해 대는 우르슬라를 보며 레베카는 내심 화가 나는 것을 참고 농담처럼 말했다. 엄마는 돌아가실 때도 저 흔들 의자에 앉아 저승으로 가실 거야. 감시 속에 사람을 나눈 지도 석 달이 지났을 때 건축공사가 워낙 더디게 진척되고 있는 데에 조바심이 난 피에트로 크레스피는 공사에 필요한 나머지 돈을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아마란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오후마다 술을 놓으러 찾아오는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틈틈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수단은 조그만 실수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 방법이란 레베카가 침실 옷장에 넣어둔 웨딩드레스의 조약을 치워버리는 일이었다. 성당 완공이 두 달쯤 앞으로 다가왔을 때 아마란타는 이 일을 실행했다. 그러나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초조해진 레베카가 예상보다 빨리 옷 손질을 하려고 했다.
옷장을 열고 드레스의 포장지를 벗긴 레베카는 레이스의 가장자리와 오렌지꽃 장식까지 조미 쓸어 있어 너덜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옷을 보관할 때 분명히 한 움큼이나 되는 나프탈렌을 넣어두었었지만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없었기에 함부로 아마란타를 의심할 수도 없었다. 결혼 날짜를 아직 한 달이나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에 암파로 모스코테가 일주일 안에 새 드레스를 지어주겠노라고 함으로써 아마란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오후에 마지막 가봉을 위하여 암파로가 드레스를 안고 찾아왔을 때 아마란타는 절망감으로 거의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숨이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오늘과 같은 날이 닥칠 것을 예감하며 오래전부터 전전긍긍해 왔던 것이다. 그녀는 레베카의 결혼을 방해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더 이상 가능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결국은 레베카를 독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암파로 모스테가 수많은 핀으로 고정시킨 옷감을 뒤집어 쓰고 숨막히는 더위와 지루함을 참으며 레베카가 가봉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마란타는 뜨개질을 하며 정신을 집중하지 못해 바늘에 손가락을 자주 찔렸다. 그녀는 애써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작정했다. 결혼식이 임박한 금요일에 레베카의 커피잔에 아편으로 만든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찼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큰 사건이 터져 결혼식은 또다시 연기되고 말았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어린 레메디오스가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구역질을 하더니 사흘 뒤 쌍둥이를 뵌 몸으로 죽고 말았던 것이다. 아마란타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기가 레베카를 독살하지 않고서도 결혼식이 취소될 수 있도록 무서운 사고가 생기기를 빌었기 때문에 레메디오스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그러나 그녀는 레메디오스에게 그 사고가 일어나기를 빌지는 않았던 것이다. 레메디오스는 살아있을 때 이 집안에 즐거운 분위기를 가득 안겨주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업실 옆방에 침실을 꾸미고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인형으로 방 안을 예쁘게 장식했다. 그녀의 활달한 성격은 침실을 밝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베고니아가 활짝 핀 발코니에까지 넘쳐 흘렀다. 그녀는 아침이 되면 노래를 불렀다. 레베카와 아마란타의 말다툼을 말리려고 나서는 사람도 그녀뿐이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시중을 드는 일도 그녀가 자청하여 맡았다. 레메디오스는 매끼니 그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매일같이 그에게 필요한 일들을 챙겨주었으며 비누와 솔로 몸을 닦아주었다. 또한 머리와 수염에서 자라는 이와 석회를 잡아주거나 야자나무 오두막에 부서진 곳을 고쳐주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지붕 위에 방수용 천막을 씌워주기도 했다. 그녀는 죽기 얼마 전에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서툰대로 라틴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아우렐리아노와 필라르 테르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아우렐리아노 호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했으며 그 아이를 자신의 장남으로 키우겠다고 작정하기도 했다. 우르술라마저도
레메디오스의 모성 본능에 놀랄 정도였다. 한편 아우렐리아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서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그는 하루 종일 작업실에서 일에 전념했으며 레메디오스는 매일 그에게 블랙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 부부는 매일 밤 모스코텔을 방문했다. 아우렐리아노는 장인과 도미노 게임을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다. 부엔디아 지방과 사돈관계를 맺게 된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는 마을에서의 권위가 부쩍 올라갔다. 그는 마콘도를 위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도청을 자주 찾아가 당국을 설득하여 이 마을에 학교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학교의 운영은 할아버지의 교육료를 이어받은 아르카디오가 맡기로 했다. 그는 또 주민들을 설득하여 독립기념일이 될 때까지 거의 모든 집들을 푸른색으로 진하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니카노르 신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카타리노 상점을 변두리로 옮겼으며 사람들을 건전지 못한 생활로 이끌던 몇 군데의 유흥업소는 아예 폐쇄해버렸다. 그는 어느 날 장총으로 무장한 6명의 군인을 데려와 마을의 치안 유지를 맡게 했다. 마을 사람들 중에 무장한 군인은 마을에 주둔할 수 없다고 한 시장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우렐리아노는 장인의 거침없는 일처리에 감명을 받았다. 그러다가 너도 장인을 닮아 뚱뚱보가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그를 놀려댔다. 그러나 그는 의자에 앉아서만 일을 계속했음에도 몸무게가 늘어난다거나 성격이 소심해진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다만 광대뼈가 점점 튀어나왔고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정도였다. 또한 꽉 담은 입술은 고독한 명상과 뛰어난 지혜를 상징하듯이 굳어보였다. 아우렐리노와 그의 아내는 도타운정으로 양쪽 집안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레메디오스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레베카와 아마란타까지 다툼을 잠시 중단하고 태어날 아이가 아들일 경우를 대비해 파란 털옷을, 딸일 경우를 대비해 분홍색 털옷을 떴다. 몇 년 후 아르카디오가 총살대에 섰을 때 몇몇 떠오르는 얼굴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이 레메디오스였음도 당연한 일이었다. 우르슬라는 레메디오스를 추모하는 기간 동안 집의 문과 창문을 모두 닫아버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경우 사람들의 출입을 일체 금했다. 그녀는 1년 동안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게 했으며 검정 리본을 두른 레메디오스의 음판 사진을 시체가 안치된 곳에 놓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했다. 나중에 태어난 자손들은 관례대로 등불을 꺼뜨리지는 않았지만 주름 치마를 입고 흰 구두를 신고 머리에 띠를 두른 소녀가 보통 연상되는 증조 할머니와는 너무 거리가 있었기에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아우렐리아노 호세의 양육은 아마란타가 맡게 되었다. 그녀는 질투심에 우러나온 증오의 결과로 마음의 평정을 잃고 레메디오스의 커피잔에 독약을 잘못 넣은 죄가 불러일으킨 괴로움과 고독감을 달래기 위해서도 그 아이를 보살피는 일이 필요했다. 피에트로 크레스피는 밤이 되면 검은 리본을 두른 모자를 쓰고 소리 없이 찾아와 몰래 레베카를 만나곤 했다. 레베카는 소매가 긴 상복을 입은 채 헬스케져가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이 거론되기에는 몹시 난감한 시기였기에
아무도 그들의 사랑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전에는 키스를 하려고 등불을 꺼버리기로 했던 그들의 열정도 어느덧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우울하게 변해갔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레레카는 다시 흙을 먹기 시작했다. 레메디오스의 추모기간도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다시 뜨개질하는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다. 한낮의 태양이 적막한 무더위를 뿌리는 오후 2시 누군가가 갑자기 문을 왈칵 열었다. 기둥이 흔들거릴 정도로 요란한 소리를 냈기에 뜨개질을 하고 있던 아마란타와 그녀의 친구들, 침실에서 손가락을 빨고 있던 레베카, 부엌에 있던 우르술라, 작업실의 아우렐리아노, 심지어는 밤나무에 외로이 묶여있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까지도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거대한 몸집의 사나이가 나타났다. 떡 벌어진 그의 어깨는 대문이 좁을 정도였다. 들소처럼 굵은 그의 목에는 성모상이 새겨진 메달이 걸려 있었고 팔과 가슴에는 고기의 섬뜩한 문신이 꿈틀거렸으며 오른쪽 팔목에는 호신을 위한 부적인 청동팔찌를 끼고 있었다. 비바람에 단련된 그의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노새의 갈기처럼 뻣뻣하게 치솟아 있었으며 턱은 무쇠로 된 것처럼 단단해 보였으나 입가에는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운이 엿보이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말의 배에 두르는 띠에 두 배나 되는 혁대를 차고 뒷굽이 새로 된 박차가 달린 구두를 신고 있었으며 걸음은 지축을 흔들었다. 그는 낡은 가방을 메고 응접실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다. 지축을 울리며 집안으로 들어선 그를 보며 발코니에 모여 뜨개질을 하던 아마란타와 그의 친구들은 넉나간 얼굴이 되었다. 안녕. 그는 맥 빠진 목소리로 인사하며 가방을 탁자 위에 팽개치듯 내려놓고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는 침실 앞에서 마주친 깜짝 놀란 레베카에게도 인사를 했다. 잘 있었어? 그리고는 작업실로 가서 은세공 일에 몰두하고 있는 아우렐리아노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그는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만큼 머물지 않고 계속 지나쳐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는 세상 저편으로부터 시작한 여행의 종착지가 그곳이라는 듯이 발을 멈추었다. 그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우르슬라에게 인사를 했다. 잘 지내셨어요? 영문을 모른 채 그의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우르슬라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목을 와락 끌어안고 기쁨에 넘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맏아들 호세 아르카디오였다. 그는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빈털터리로 돌아왔으므로 우르슬라는 그가 빌려 타고 온 말삭스로 2페소를 지불해야 했다. 그는 뱃사람들이 사용하는 말투가 섞인 스페인어를 쓰고 있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는 물음에 여기저기 싸돌아다녔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그가 사용할 방으로 안내되자마자 그물 침대를 걸고 사흘 동안 계속해서 잠을 잤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 계란을 한꺼번에 16개나 먹고 곧장 카타리노의 상점으로 갔다. 그는 당당한 체구로 그곳에 있는 여자들의 놀라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음악을 신청하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술 한 잔씩을 돌렸다. 그는 인도 씨름으로 한꺼번에 5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호언했다. 사람들은 그의 팔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다. 어림없겠어. 그는 무서운 장사야. 카타리노는 인간의 힘이 무한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그가 카운터를 들어올리는 조건으로 12페소를 내기로 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카운터를 번쩍 쳐들어 거리 한복판에 내동댕이 쳤다. 그 카운터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데는 11명의 남자들이 필요했다.
파티가 한껏 고조되었을 때 그런 여러 나라의 문구가 울긋불긋하게 문신으로 새겨진 엄청나게 큰 남성을 자랑삼아 내보였다. 모여있던 여자들이 환상을 들으며 그와 같이 지내기를 원하자 그는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내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돈이 가장 많아 보이는 한 여자가 20페소를 내겠다고 하셨다. 그러자 그는 10페소씩 낼 수 있는 여자들 중에 제비뽑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제일 인기 있는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하룻밤에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 8페소였으므로 과중한 액수였지만 여자들 모두가 추첨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여자들은 각자의 이름이 적힌 14장의 쪽지를 모자에 넣고 흔든 다음 한 장씩 뽑았다. 마지막으로 두 장만이 남자 그는 누구 차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에 한껏 흥분되었다. 호세 아르카디오가 다시 제안했다. 5페소씩만 더 내도록 해. 그러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상대해 줄 테니까. 그는 그동안 이런 방법으로 돈벌이를 해왔었다. 국적불명의 선언으로 등록을 하고 세계를 65바퀴나 돌았던 것이다. 그날 밤 카타리노 상점에서 그와 함께 잠자리에 든 여자가 그를 달가벗겨 홀로 데리고 나와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켰다. 그의 몸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앞뒤 가릴 것 없이 온통 문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도저히 가족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낮에는 종일 낮잠을 잡고 날이 어두워지면 유흥가로 나가 내기를 하거나 도박을 했다. 가끔 우르슬라의 책임에 못 이겨 식탁에 함께 자리할 때는 미지의 나라에 대한 모험담을 늘어놓아 가족들을 즐겁게 했다. 그는 일본 근해에서 난파되어 2주일 동안이나 필요했던 얘기를 했다. 그때 일사평으로 죽은 동료의 시체를 먹고 굶주림을 극복했는데 짭짤한 살이 햇빛에 말라 쫄깃쫄깃하고 달콤하더라고 했다. 또 햇살이 쨍쨍 내릴 때는 한낮의 뱅골만 위에서는 선원들이 바다용으로 잡았는데 그 뱃속에서 십자군 병정의 갑옷과 협대와 무기가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카리브해에서는 한때 빅토르 휴지의 해적선이었던 배가 죽음의 바람에 도시 찢기고 갯벌레에 갉아먹혀 돛대가 삭은 채 과달루페로 가는 백기를 헤매는 유령선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우르슬라는 마치 호세 아르카디오가 그동안 겪은 고생과 모험담을 편지로 보냈지만 받아보지 못했다가 그 편지를 이제서야 받아 읽고 있는 것처럼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다.